다 같이 기도 올립시다. 보좌에 높이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죄를 범하여 쫓겨나 죽었던 인생들, 아버지께서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어서 공의로 우리 죄를 다 소멸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이제 영혼도 육체도 가족도 이 땅도 회복하여 창조 목적 이루시는 아버지여,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이 밤에 아버지 구원의 시간표를 잘 보고 어김없이 복종하는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8장과 7장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7장은 종말에 재림 때 4대 강국 다 성도나라. 4대 강국과 넷째 짐승과 성도가 싸워 이겨야 돼요. 근데 넷째 짐승이 한 대, 두 대, 반 대를 이기게 돼가지고, 성도들이 짓밟힙니다. 그래서, 왕권 받은 사람은 전3년 반에 하늘로 가고, 후 3년 피해서, 또 양떼들은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 넷째 짐승이 누구냐 할 때, 미국, 영국, 불란서, 소련이에요. 이거 7장이고요. 2장에서 발가락 우상, 철, 러시아, 소련, 진흙, 미국, 영국, 불란서, 이것을 가칩니다. 근데 2장에서 수직 우상은 금머리는 바벨론이죠. 목은 은이죠. 메대파사고. 배는 넓적다리하고, 노시죠. 헬라, 그리스고, 그다음 두 종아리는 신약의 두 종아리는 동로마, 서로마. 그 다리 밑에 뭐 붙어 있어요? 뭐? 다리, 발. 다리 밑에 발 붙어 있지. 발 없으면 다리로 못 걸어 다니잖아. 자빠지잖아. 그 발이 넓적하게 있어야 돼. 그래서 발이 우상 종말에 4대 강국이 나온다는 것을 7장에서 말하고, 8장은 사진이에요. 7장에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 사진이고, 신약은 실물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니엘이가 묵시 본 것은 7장에서 처음 봤어요. 그 앞에 거는 원수들이 다 반응을 해석만 했어요. 그렇죠? 2장에서 왕이 꿈꾸고 잊어먹었지요. 그 어떤 나라 왕이요? 바빌론 나라. 이름이 뭐요? 느부갓네살. 그 배보 가가 바보지요. 지 꿈을 잊어먹는 게 바보지 그래. 여러분도 꿈꾸고 잊어먹었어요? 혹더러? 정신이 왔다가 살고 뭐 그래요? 그냥 주인공은 하나님인데, 바벨론을 기계로 쓰는 거요. 유대 나라를 위해서. 그게 자유자재로 하나님 하시지, 사람은 몰라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 사람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요. 끼어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건방지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교회가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마귀한테 망신당해요. 그럼 3장은 세 친구가 불 속에 갔다 왔지요. 4장은 왕의 꿈을 꾸는 건 알고 있어요. 꿈은 알아요. 땅, 중앙, 나무요. 그 잘려나가야 돼, 7년 동안. 그건 7년 지나면 어떤 사람이 이 땅을 통치한다 그랬어요? 인생 중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4장 17절에 예수님. 그전 3년 후 3년 지나면은 한일회가 지나면은 예수 왕국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한일회가 언제부터냐? 그거 모르면 다니엘서 소용없어요. 예? 다니엘서가 해시돼 가는 시간표인데 다니엘서 내용 모르면요. 이 시대도 모르고 하나님 구원 방법도 모르고 성경을 봐도 앞뒤가 없고요. 그래요.
그대 다니엘서의 핵심이 회복인데, 70년 회복, 70일의 회복, 그 회복을 학개 2장에 뒤집어 풀 때에 하나님이 뒤집어 풀 때의 구원 방법을 수르바벨에게 도장을 매겨 놨어요. 그 이사야 8장에도 이사 두 자도 나오죠. 순이요. 그 성경은 사명자가 따로 있어요. 율법은 누구한테 줬어요? 모세에게. 왜는 안 돼요? 모세 외에는 율법을 받을 수도 없고, 모세 받으라고 권칠 수도 없고, 끼어들 수가 없어요. 모세 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사람이요, 신이요. 사람이라고? 사람이에요. 맞아. 그 하나님이 택해서 사명을 맡겨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제스시여 하나님의 증거를 동북에서 보이어 영광 받아 주소서. 그때 모세가 패역한 자식들 앞에 놓고 외쳤어요.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 오는데 내 말은 안 듣더라도 그분 말잘 들었겠어요. 근데 더안 들어요. 그분이 예수거든요. 그 예수님은 하늘에 가서요. 볼일다 보고. 그 다음에 사명자 불렀어요. 베드로, 바울, 이리 와. 너 천국 오금 전에. 그래서 하늘에 가서 아버지 받은 책은 사도행에게 줬어요. 이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다. 그 예수님 제자가 두 팀입니다. 사도팀 있고 선지팀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 뭐요? 선지자지요. 그렇게 선지서를 알아야 돼. 그 베드로, 바울, 이 은혜 시대의 목사님들은 예언서 알 필요가 없어요. 예언서 헌대는 게 없어. 월권이고 그 교만 죄예요. 주인이 안 맡긴 것을 건방지게 주인이 허락도 없이 하면은 주인 일 망친다니까요. 예? 그렇죠. 그 사명이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사장이 이제 한 일회가 7년인데 69일에 더하기 하나는 70일이에요. 끝나면 셋이 돼요. 그 어제부터 한 일이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12달부터요. 그 74년도 7월달에 제가 다니엘 강의를 해석했는데 12달이면 75년 8월 15일이 전삼년 출발이에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못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한 서너 사람 믿으면 돼, 서너 사람. 다니엘 세 친구, 선구자는. 다 믿으면 이제 복잡해요. 예? 하나님이 여러 사람 쓰지 않아요. 한 사람, 두 사람 써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쓰임 받은 단체. 그 모세 강야에 20세 미만은 지도자가 누군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른들은 못 써요. 교만해서. 두 사람 남았어요. 두 증인이. 모세에게 안수 준 사람. 그 사람이 후계자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옆에 갈렙이 있어요. 두 증인이요. 그 어른은 다 강야에 쓰러져 죽고 40일만 가는 가나안을 40년으로 연기가 됐어요. 죽으라고.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 구약의 엄청난 출애굽 역사 우리 사진과 교훈이에요. 그게 기독교 22역이 남았잖아요. 새 시대에 갈 사람 얼마 없어요. 13만 4천 하고 어린애들만 가지 어른은 못 갑니다. 자, 5장은 벳사살 죽지요. 술 먹고 죽어요. 그이 세상 사람 다술 먹고 살아요. 마귀술, 세상술. 왜? 사실 괴롭거든요. 삶이란 것이요. 피곤하고, 고운과 괴롭고. 그래서 그 잊어버리려고 막걸리 막 술을 먹는 거야. 그술친거 1차, 2차, 3차 가면 4차는 쓰러지는 거예요. 그 집에 기어 들어가. 집도 잘못 찾아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요. 이술 먹는 시대예요, 지금 술 먹는 시대. 여러분 주변 안 그래요? 괜찮다고요? 경찰도 지금 귀찮아요. 술꾼들 때문에. 자, 6장은 사자굴에 가요. 대표 종이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하나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귀가 참소해. 어느 시대든지 선택받으면요, 대적이 붙어요.
자, 예를 문원에 가면요, 문원에 들어가면요, 거머리가 붙어요. 거머리 붙어서 한번 있어요? 붙어봤어요? 그 살았다는 증거요. 나무 막대 꼽으면 거머리 안 붙어요. 예? 뭐, 이렇게 피가 없으니까. 생명 있으면요, 해충이 덤벼들어. 육적으로. 조금 있으면 목이 옵니다. 목이. 또 파리도 옵니다. 그렇게 하면 돼. 목장 치면 되지. 팔이 약하면 되지. 근데 영적으로 사명장 나가면요, 마귀 파리가 덤벼들어. 마귀 파리, 마귀가 덤벼들어. 그 다니엘이가 대표종인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친구들이, 간신배, 총리들이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자굴에 가게 됐어요. 근데 사자굴이 다니엘의 사자굴이 영광이지만 너들은 죽음의 장소예요. 오늘 과학자들이 핵무기 만들었죠. 우리는 핵터지면 영광이에요. 불바다가 된다 해도 주의 백성 안식인데. 지금 불바다에 가서 살아남을 믿음이 있어요? 그 손가락 불에 집어넣어봐. 어떤가? 홀딱 뒤집어지는가? 굽히는가? 지금은 굽히지요. 한란 터지면은 보호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또, 물속에 안중당해서 한강 빠지면 책임 아닙니다. 5개월 한라 터질 때 그때 보호하지. 그전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시험 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 시험 안 받습니다. 그러나 실장은 다니엘이가 처음 보는 게 묵시를 이상을 봤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네 마리 올라오는 거예요. 첫째 짐승이 사자 같아. 곰 같아. 포범 같아. 넷째는 지독하게. 형상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넷째 짐승이 러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장을 노마로 봤기 때문에, 예, 수지구성으로 봤거든요. 모든 신학자들이. 그 2장에 바벨론 금머리를 7장에 사자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사자가 바벨론이고, 고음이 메데파사고, 또 포범이 노시 헬라고,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이 노마로 보거든, 노마로. 지금 신학, 모든 신학자들이 다니엘에서 그래 봤어요. 그게, 발가락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발가락이, 우상 발가락이. 잘못 본 거예요. 2장은 수직으로 봤고, 2장 밑에 못본그 발가락은 7장에 와서 이렇게 수평으로 우상을 봐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전혀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 안식교에서 420년에 노마 황제 콘스탄테가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꿨단 말이죠. 그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이 최고인데, 부활 이런 전도 3년 동안 토요일 율법만 지키니 주님이 화가 나잖아요. 그 노마 황제를 불러서, 야! 안식 고쳐! 7일을 8일로. 근데 이걸 착각해가지고, 노마서 7장 25절에 어떤 왕이 나오면은 때와 법을 병이한테 했거든요. 그걸 소련이 할 수정통치를 노마 황제 붙이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야, 토끼 다리를 떼다가 소다리 붙이면 그게 소다리 돼요? 예? 안 되잖아. 그 다이내에서는 사명이 아니면 손대면 안 돼요. 몰라요. 맞질 않아요. 그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 7장 25절 해석을 잘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고요. 그렇잖아요? 8장에는 헬라의 종, 헬라. 자, 구약의 마지막 나라가 헬라입니다. 그리스입니다. 헬라는 우리 우상의 배반 업적 딸이요. 그 위에는 바벨론 메데파사가 있어요. 바벨론 메데파사 셋째가 헬라요. 예? 그러니까 이 헬라의 종말에 사분구 구약 종말이요. 구약 종말. 근데 신학은 로마 시대는 지나가고 발가락 시대가 한란 시대에 또 사대국 나와요. 그게 7장의 사당옥은 우리 시대 종말이고, 8장은 구약 시대 종말이에요. 그 본문 봅시다. 자, 8장. 예, 두 번째 이상 봅니다. 다니엘이가.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은 7장이고요. 후 베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이 있었고, 예, 다니엘이 바벨론 잡혀갔죠. 606년에 첫 번째 잡혀갔어요. 다니엘이가 그 70년 지났게 나이 90이 넘었어. 예? 노인이 됐다고요. 내가 이상을 보기는 으레 강변에서니라. 이게 뭐 이라크 나라인데요, 바벨로니아. 내가 눈을 들어 본적 강가에 두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양과 염소는 씨가 다릅니다. 고기 맛은 모르겠어, 안 먹어봐서. 여기 양고기 파는 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양꼬치 파던데 계속 보고도 갈 시간이 없어 못 가겠네. 너도 봤죠? 누가 한번 잡숴 봤어? 맛있어? 양고기 맛있는데? 이 건물, 저기 우리 동사무소 지나서 셋째 건물에 양고기 팔아요. 2층에서. 혹시도 먹거든, 맛있거든, 연락해줘요. 나도 먹으러 가거라. 그 양과 염소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 본문에 보니 양이 뿔이 두 개요. 보세요. 그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소뿔이나 양뿔이나요, 뿔은 똑같지 않습니다. 예? 사람 귀도 똑같잖아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귀에 보면요. 여러분, 사람 귀가요, 어떤 사람은 당나귀가 이렇게 늘리 삶 있고, 오그라지 삶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양의 뿔도, 소뿔도 똑같지 않아요. 귀에 보면 달라요. 근데 다니엘에게 나타난 양은 이 세상 양이 아니고 국가. 무슨 국가? 메데파사. 가슴. 목과 가슴, 은이죠. 2장에서. 그걸 요즘 8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양이 한 마리 나는데 뿔이 두 개더라. 자,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했죠. 먼저 난게 짧아. 그러면 바벨론이 망하고 이 가슴 시대 올 때에 왼팔, 오른팔이 두 나라 갈라지는데 메대왕은 다리오고 파사왕 고레스예요. 그게 파사왕이 다리오가 2년만 하고 자기 그렇게 외삼촌 관계인데 고레스와 다리오는 외구주 그 다리오는 외삼촌이고 고레스는 조카야. 그런 관계인데 나라를 외삼촌이 2년 하고 자기 조카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늦게 난 뿌리 긴 것은 파사나라요. 파사국. 파사왕 고레서. 예? 메대왕 다리요. 그 이사야도 이 계시 받았어요. 이사야 13장 17절에. 바벨론을 칠 나라는 은과 금을 기뻐 안 하는 메대의 사람이라 했어요. 찾아봅시다. 이사야 17장 13장. 이사야 13장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볍게 보지 아니하리라. 이 메대 파사가 바벨론 벨사살을 죽이는 거예요. 70년만 되면은 머리를 띠내야 돼, 이제. 우상 국가가 지나갈 때에 저 꼭대기 모세 때 애굽이 있었죠. 400년 떨어지고, 아수르 300년 떨어지고, 이제 70년 바벨론 떨어지면은 그다음 가셈 시대야, 메대파사 시대야, 동방 메대파사. 그이 사람들은 물질을 한게 아니에요. 그게, 그때 사람들은 돈으로 정치하잖아요. 이 지금 강대국 돈이 많아야, 땅이 많고, 사람이 많아야 힘이 세야 되냐요? 근데 이 내부에 이 성경 뒷면에 14만 4천 명은 이 세상 경제를 관계없다. 이 바벨론하고 돈이 관계없다. 그러니까 그 14만 되려면요. 돈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학계의장 8절이요. 뭐요? 은강금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 사람만 인쳐줘요. 그 여러분, 내 집이다. 내돈 가면요. 인 안쳐줍니다. 그러니까요. 솔직히 쓰라고 오세요. 나는 하나님 그다 받쳐다 써면 글자를 써면요 쓰고 사인 서면 하면요 하나님이 인쳐줍니다.
입맛은 간단해. 예? 여러분, 그 아닌데 자꾸 억지 없으면 도둑놈이 해나. 그 말라기 3장 8절에 이 이스라엘 전국 전 국민이 도둑질했다가 도둑 이렇게 했는데, 그거 인정 안 하면 하나님 거짓말 쳐야지. 하나님은 뭘 못합니까? 예? 요한일서 1장 봐요. 죄 없다면은 하나님을 거짓말 하자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 지은 죄 써오르켓 안 써도 돼. 없는가 봐. 죄안 지는 거 써오면 돈 얼마 정도 계세요? 1억이 됐지? 1억? 내가 왜 그런 문제를 냅니까? 내가 알기 때문에 모르면 하겠어요? 예? 그럼 여러분, 안 지은 죄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졌잖아, 대신. 그렇게 예수 앞에 가면 죄가 그걸 갚으려, 그 유월절이야, 그게. 그 14만 사주 다 되길 원하지만요, 성경에 맞아야 돼요. 은과 금보다 예수가 최고야. 예수가 최고야. 알았어, 1번이 예수요. 근데 교인들은 돈이 1번이고 예수가 2번이야. 그 돈이 많으면 복받아 사는 게 저주받은 거예요. 서문학교에는 한랑 궁핍이지. 에베소 교회에 나오게 되면 부자지. 근데 재림주가 편지 보낼 때 너는 회개하라. 너는 문 열어라. 너는 눈이 없다. 벌거벗었다. 그래서 서문화 빌라데베께는 너희는 한랑 궁핍이 참복 있는 교회다. 실상은 네가 부자다. 서문화가 실상 부자요. 그 껍데기는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초대교회가 돼야 되지. 교회라고 다 주님 영접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메대 사람들은 은과 금을 기뻐 안 한다. 무슨 뜻일까? 이 세상 안 속했다 이 말이요. 지금 이 세상은 물질 세상이거든요. 하나님 6일 만든 물질을 뱀이 가지고 왔어요. 그 이 땅은 법적으로 용의 것이요. 요한복음 10장에 세상 임금이 언제 쫓겨나냐? 예수 십자가 죽어서 부활하면 마귀는 쫓겨난 거예요. 2000년 전에 마귀는 끝장났어요. 근데 쇠사슬 묶을 때까지는 사명을 해야 돼요. 그게 마귀는 14만 4천 만들고, 은혜 시대는 순교자 시키고, 순교자 수채우고. 그래서 마귀 없으면요, 왕이 안 나와요. 그 마귀한테 맞아 죽어 왕이 돼요. 소량목사 집에 왕이 3명이나 나왔어요. 아들 둘하고 손목사하고 공산당 칼에 총에 죽었어요. 동인이 동신이 여주 반란 사건 때또 아버지는 따발 6.25때 따발청에 강주서 죽었고, 그래서 세 사람이 왕이 나왔어요. 그 삼촌이 볼 때는 그 예수 믿다 집이 망했다는 거야. 손목사 삼촌이 그래 보여. 그 위에서 볼 때는 왕이 셋 나와서 이렇게 뭐 팔자 꽂힌 거 아니요? 예? 그렇게 멋있게 산다는 건 잘못됐고, 예수님 따라가자. 좀 욕먹어도. 근데 예수 따라가면 욕을 안 먹을 수 없어요. 왜? 야곱은 약하지, 마귀는 강하지. 내리붙이면요, 솔로몬같이 1000번 쓰러져. 솔로몬이 실패하니 승리한 거예요. 실패했다면 예수 족보 이어줄 수 없어. 마태 1장에 누구 족보요? 예수님 족보잖아. 여러분도 거 있어요? 있지, 술밥 있잖아, 거기. 마태 1장 술밥 있어요? 그게 구약 술밥이에요, 종말 술밥이라니까요. 그럼 본문을 봐요. 4절에, 뿌리 두 개인데, 나중에 난게 길어요. 그게, 메대가 먼저 낳고 파사가 나중 나와.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이제 가슴 시대인데, 메대파사 시대에 하나님 일곱 물이 국가를 들었어요. 에덴 동산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게 세월이 많이 길어. 6000년 걸려요.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강대국이요. 메데파사가 그 시대 강대국이요. 바벨론 다음에. 그 다음에 더 강대국이 나와요. 배반 어주 딸이 헬라가 나와.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스스로 강대하더라.
5절에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양은 아닙니다. 수염소입니다. 암이 아니요. 암염소가 수염소야. 쓴놈. 짐승은 쓴놈이 힘이 세요. 암놈은 얌전해. 그렇죠? 암소가 사람 잘안 떠받아요. 얌전해요. 항소는 덜렁덜렁하고 떠받고 힘이 세요. 그리고 청도 소씨름이 암소요, 항소요. 암소는 안 싸워. 갖다 놓으면 장난치고 놀지 안 싸워. 항소는 막 붙으면 가 싸워. 그런데, 양이 지나가고, 양이 뿔이 두 개인데, 늦게 난게 길었는데, 그 다음 시대는 염소 시대예요. 염소. 염소는 뿔이 한 개야. 예? 이 세상 염소가 아니요. 땅, 국가. 국가를 상징으로 묵시를 보는데, 지금 다니엘이가 두 번째로, 내가 생각할 때이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힘이 세단 말이죠. 그 시대가 바뀌어져요. 이 7대 법이나 일곱 머리 짐승 국가가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 운전한다고 하나님이 통치한다고요. 오늘 러시아도 하나님이 통치해요. 그런데 구의사 재단에 스가랴 4장 7절 같이 수르바벨 머릿돌에 태산이 무너졌어요. 그게 히스기야 14년에 이루어진 건데 우리는 러시아 망한 데 대해서 풍년 먹겠죠? 그것이 이사야 37장 30절이에요.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가 망해서 한국 와서 그때 보여줄 때에 18만 죽었죠. 그 당시에. 근데 종말도 히스기야 14년이 75년도입니다. 죽었는데 종말은 한꺼번에 다 일어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초막절 때. 그래서 우리 보고 선구자만 풍년 줄 테니까 믿으란 거예요. 그 우리 덕택이 한국산으로 쌀밥 먹습니다. 우리 재단 때문에. 뭣도 모르고, 응? 예? 마리아의 집에 요셉의 집에 예수가 태어남으로 우리 한국이 이기는데, 응? 다른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성탄절 춤만 추고 앉아서 우리 구주 나섰다고. 물어보면 몰라. 왜 예수가 나느냐 물으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못 깨달았으니까. 이사야 7장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원인은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 예수가 태어났다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사야 7장부터 알아야 되는데, 봉황책이 돼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자 있게 알려줬어요. 이사야 큰 구원의 해석을요. 근데 그분은 예표기 때문에 대충 지나가 제목만 얹고 연대도 모르고 근데 가지에서 순위 가지에서 일면 몇 가지에서 그 이사야서를 또 먹은 사람은 가지가 되고 열매가 됩니다. 첫 열매가. 그래서 그 염소 두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여러분 짐승 중에 두눈 사이에 뿔 나는 거 봤어요? 못 봤어? 코뿔소. 코뿔소 코안 하잖아. 긴거 이렇게. 근데 다니엘 묵시를 보니까 코뿔소가 아니에요. 염소인데 뿔이 한 개야. 그런 요소 찾아오세요. 보상 줄게. 없어요. 이게 헬라 나라. 헬라가 331년에 알렉산더가 알렉산더 잘 아시죠? 보진 못했죠? 이름 많이 들었죠? 헬라의 창시자요. 개국, 나라를 세웠어. 아주 전쟁 박사야. 그래서 그것이 두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다니엘이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다 박아버렸어. 염소가 양을 박아버렸어. 근데 염소가, 양이 죽었어. 염소가 힘이 셉니다. 저 우리 동네 전도사님 딸이 시집을 갔는데, 우리 심지 밖에 우리 동네에서 그 낙동강이 흘러가는데, 집에서 염소를 길러요. 응? 염소 새끼를 항상 뚝에 맡아보고 아침에 갖다 저녁에 풀었는데, 이미 컸어요. 그 뭐가 신기 나든지,
자기 엄마를 냅다 박아서 강에 빠져 죽어버렸어. 염소가 신기질 나가지고. 염소가 상당히 큰가 봐. 여자도 굉장히 큰 여자인데 냅다 밀어서 죽었어요. 소도 사람 받으면 사람 죽습니다. 예? 개도 사람 막 깨뭅니다. 신기질 나면요. 짐승은요,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화나면은. 예? 그래서, 다니엘 묵시본데, 염소가 양을 미니께 양이 죽었어. 그게 이제 염소 시대야. 헬라 시대요. 그리스 시대요. 이게 구약 다섯째. 짐승이요. 봐요. 애굽, 아스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야. 이것이 어디 나오느냐? 계시록 17장 9절에서 짐승의 비밀을 예수님이 요한에게 계시했어요. 요한아, 네가 본 짐승은 현재 하나 있는 놈하고 그 전에 다섯 머리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는 있다, 노마는. 앞으로 한 놈이 또 나온다. 소린이 나온다. 잠깐 있으면 없어지면 성도 나도 온다는 거죠. 그 계시록과 다니엘서 보면요, 이 종말의 때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질 않았어요. 너희들은 종말에 갈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 도망쳐만 돼. 종말은 요한의 사도가 있으니까, 요한이 받은 계시록을 받을 인해자가 있으니까, 넌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계시록 해석이 없어요. 사람이 쓴건다 틀려요. 다니엘서도 다 틀려요. 주석은 많아요. 서점에 가면 틀려요. 맞진 않아요. 마귀도 뭔지 모르는 목사들이 뭐 합니까? 마귀가 뭐냐 이렇게 천사 타라. 그거 찾아오면 보상금 얼마 줘요? 3억. 안 찾아와. 없어. 예? 이 설교가 세계로 나갑니다, 지금. 우리 설교가 우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서 세계가 다 나가요. 자기들이 번역기를 꽂고 들어요. 나는 설교를 200 못해, 본문 때문에. 무식해서. 그럼 또 유식하면 세상 지식들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 본문들을 가감하면 죽는데, 가감하면. 그 가감하지 않기 위해서 무식자를 세워놓은 거예요. 내가 박사가 됐다면요, 이렇게 설 같아요. 거룩하게 아주 웅변을 써가면서 문자를 써가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듣고 갈 사람은 13사치밖에 없어요. 택한 사람은. 불택자는 알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성경 해석 못 합니다. 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러면 양이 뿔이 두개 났더라. 늦게 난게 길었다. 그리고 염소가 밀어붙여서 양이 죽었다. 그 염소 시대요. 거기 BC 330년. 거기 예수 나기 전 330년. 그 알렉산더가 이제 싸우면서 정권 잡을 때는 정확하게 456년인데 왕위에 올라갈 때는 336년입니다. 336년. 그런데 33살에요. 술을 많이 퍼마가지고 퍼마서 주독에 들었어요. 청년이 죽었어요. 그냥 장가도 안 가고 자식이 없어. 그렇게 알렉산더 같이 싸우던 신하들이 4명이, 힘세 4명이 땅을 나누는 거야. 사분국으로. 예? 그 답에 나와 있어요. 7절 보면요. 내가 본 적, 다니엘을 보니 그것이 수양의께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요. 이 성질내는 건요, 마귀 편입니다. 그 일단 강대국들은 다 마귀 국가입니다. 마귀 국가. 알았어요? 성신은 성을 자꾸 적게 냅니다. 적어집니다. 성신 받아보니까 성질이 막 칼칼 나와요. 조금씩 나와요. 전혀 안 나와? 거짓말. 선악과 먹었는데 그 뽑기 전에는 마귀가 안 떠나는데 마귀가 이용하는 것이지. 선악과는 초막절에 뽑지 그전에 뽑을 수가 없는데. 예? 더욱 성내서요. 그 수양을 쳐서 두 뿔을 꺾거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이것이 이제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 지나가면
이제 배때기가 나오는데 헬라곡이 온다는 거예요. 8절,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퇴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현장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넷뿔, 넷뿔 시대. 그 구약의 4대 강국, 7장의 신약의 4대 강국이 우리는 실물이고 우리 사진이 구약이다 그 말이요.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히브리 10장 1절에 그 사진 보면은 알수 있죠. 그 구약을 보면 종말이 보여.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줬다. 그 구약에 보여진 그대로 종말이 나왔다 그 말이죠. 9절에 그 중에 한 뿔에서 자 뿔이 이제 헬라가 망하고 알렉산더가 죽고 신하들이 나라를 네 개로 갈랐으니 사분국이 됐어요. 내 나라가 요즘 미영불사같이 됐다 그 말이요. 근데 첫 번째 나라가 도레미 애굽 국가 남쪽의 애굽의 도레미 왕조. 두 번째는 루시마스크. 세 번째는 카산드. 네 번째는 실루커스인데 수리와 아람을 지배하는 나라요. 근데 사분국이지만 하나가 아니에요. 다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남방의 애굽 도레미하고 넷째 짐승 실루커스하고 대적이 돼서 싸워요. 오늘 미국과 소련은 4대 강국이지만 원수요. 똑같아요. 미국은 남방이죠. 애굽 도레미. 그다음 구약의 실루커스는 북쪽에 수리 아람. 그 이것들이 이제 구약도 종말 똑같아. 그 오늘은 미국과 공산주의가 싸우잖아요. 그 헬라 시대 또 사분국이 됐는데 하나가 아니고 서로 많이 뺏어가려고 전쟁을 한다 이게요. 자, 읽어봅시다. 9절에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어요. 이게 이제 실루커스 네 번째 왕국에서 작은 뿔이 나왔어요.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데 그 계율자요. 여기 작은 뿔은 이 헬라의 첫 번째 나왔어요. 에피파네스가. 그 다음에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가 작은 뿔이요. 계율자. 네로는 로마의 폭군입니다. 근데 네로의 어머니와 마누라가 예수를 믿어요. 그 네로가 귀신 들어가서 자기 어머니를 죽여요. 예수민 죄로. 아내를 죽여요. 참, 마귀가 겁나요. 마귀 들어가면요. 사람을 죽여요. 예? 스탈린이 마귀 들어가니까요. 5천만 죽였어요. 스탈린이 제정 러시아의 황제와 부자들, 교인들을 총칼로 죽이는 거예요. 낙하망치로. 그게 노동자, 농민들 혁명했어요. 1917년부터 40년 동안. 그 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에 나팔 4개 불어서 산불이 불탔고 쑥물이 되고 부자가 없어졌어요. 그 공산주의는 부자를 원수로 합니다. 부르주아제라 해가지고. 그 공산당 1인 독재는 프롤레타리아거든. 이건 자기의 독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주변의 부자들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뭐 대통령도 20년 동안 8천만 명 죽였어요. 김일성에도 400만 죽였다고요. 이게 1억 3천이 넘는데 아시아에서 이게 나팔 5개 불었어요. 그럼 4개 불 때까지 낙하망치 죽였는데 다섯 번째 훌초프는 58년 3월 18일 날 평화공전으로 세계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 평화공전을 이게 틀렸다는 걸 뚫고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요. 이 학계에서 수립법 인이요. 인만 있으면 항축이 오질 않아요. 인이 없으면 가짜 목사야. 그 아무리 은혜 받고 은사 역사해서 영원구원 했더라도 마지막 때 법을 모르면요 불법자가 돼요. 그래서 항축을 못 이겨요. 그 학계에서 언제 필요하냐? 5개월 때 필요해요. 그 전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요. 인이 있어도 짓밟히고 욕먹고 끌려당기고 항축 오면 법이 시행될 때 그때 법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입헌 군주국이거든. 자, 삼권분립 있죠. 국회에서 뭐 합니까? 법을 만들어. 우리가 투표해서 국회에 보내면은
이 백성이 잘살수 있는 법을 만들어. 그 입법부요. 법을 만들어서 통과되면은, 그 다음에는 행정부, 대통령 보내, 청와대 보내. 그 대통령 결재해가지고 되겠다 하면 도장 찍어 하면은, 그 다음에 공포해. 그래, 그 법이 됐어. 그 법만, 법을 보고 조는 사람은 검사가 잡으러 와. 검사, 조는 사람 검사 잡혀가다. 잡아다가 재판에 물어봐, 조세. 그래, 이왕 잡혀갔지요. 경상남도 지사도 잡혀갔지요. 그 불구속한데, 왜? 너무 자꾸 잡으려면 국가가 어지러우니까 대강 내보내게 말이야. 그 법이 참 너무 물러. 법이 법이 아니야. 법은 멀고 주먹에 가까운 같아. 그 돈만 많으면 법이 상관없고, 돈 없으면 형무소 가야 돼. 그런 세상이요. 자본주의가. 그 자본주의 부패요. 분명히 죄를 지으면 벌 받아야 될거 아니요? 눈치 봐가지고,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데, 벌 주면 안 되지. 그래서 세금을 빼주는 거요.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가감하면 재앙이다. 그래서, 구약 종말을 우리 모르지만은, 다니엘 8장 보니까 지금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는 무법자요. 예? 공산당 반대하면 산소값도 아니에요. 김정은 앞에 조금 돌아봐요. 그러면 고사포로 쫓 죽이나. 그런 정치라. 예? 공산당 정치가. 우리 하나님 좀 줬다고 안 죽입니다. 좁자라도 불쌍해서 놔주지. 근데 공산당 불쌍이 긍휼이 없어요. 잔인한 거예요. 그래. 당 간부들이 탈북을 했어요. 그래. 왜? 잠을 못 잤는데 겁이 나서. 언제 잡으러 올지 모르겠게. 그 탈북했다, 이렇게. 여러분도 누구 잡으러 가면 잠안 옵니까, 밤에? 그런 건 없죠. 잠잘 잡니까? 참 좋은 세상이다. 그 진리의 세상은 괜찮아요. 잠이 잘 와요. 그 사회주의는 잠을 못 자요. 겁이 나서. 근데 뿔은 세력인데요. 알렉산더 죽고 뿔이 네개 났는데 첫째, 넷째가 싸워 이제. 그렇게 미국과 소련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서 구약 시대에 신약 종말을 알렉산더를 통해서 보여줬다고요. 그 구약 역사가 우리 거울이라니까요. 아담도 우리 거울이요.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성경을 썼고 약속했는데 택한 사람만 가지 불택장 걸려 넘어져요. 이해를 못해요. 그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에 걸린 것은요,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걸려요. 마귀를 대적하면 시험을 이겨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들면 안 돼요. 그게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됐는데, 이걸 가져야 돼. 기록됐는데, 그거 없으면 못 이깁니다. 기록됐는데, 보는 대로 말하지 말겠지. 뭘 들어도 말하지 말겠지. 그 기억하시면 안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요, 다 해버려. 뭐 들었다 탁 나가버려. 반사경이야, 반사경. 응? 이거 반사경이 이거 햇빛 비치면 나갑니다. 해가 쫙 나갑니다. 들었다 나가요. 그 이런 안 나갑니다. 안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뭘 보고 들었다 말하면 시험에 빠져버려요. 뭘 들어도 뭐 들었냐? 안 들리던데 가면 돼. 뭐 봤느냐? 안 보인다. 그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만 하지 사람은 못한대요. 성령이 우리 길을 조절해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럼 다들 그 길을 막아버려. 세상 속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 모세 때 신명기 29장 그랬잖아요. 모세야. 네 백성 강야 죽었지. 가슴 아프지. 내가 그렇게 했어. 왜요? 내가 다 길을 막아버렸잖아. 가나안 복지 가는 말씀 듣지 못하게. 애굽 소리만 들려. 애굽 소리만 들려. 수박 차면 자꾸 먹고 싶어. 근데 율법이 안 보여. 안 들려. 그두 명만 보내준 거예요. 그거 우리의 거울이라는 게. 오늘 교인들이 뭐 봐요? 세상, 아파트 많이 사야 돼. 빌딩 60층 사야 되지. 그거 기도해. 그렇죠? 그게 이제 애굽 가는 길이요. 우리는 오직 시온산 가야 돼, 시온산. 그렇게 10분이나마도 여호와를 찾아야 돼. 10분일.
아홉 명 죽어도 하나만 남아도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은 뱀과 전쟁인데 국가도 뱀 국가겠어요. 일곱 머리. 시온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다윗 왕국은. 근데 사람이 적어. 또 미약해. 그래서 지금 주님 만나는 사람은요. 이사야 29장 그대로 되어 있는 다윗 왕국인데 시온산을 위한 역사인데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니와 내가 너를 필경 괴롭혀 대를 쌓아서 미친 여자같이 만들 거야. 네 목소리가 딴 것을 질거게 한다는 거야.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럼 따라해 보세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영부년 절기는 돌아온다. 근데 너는 미친 여자 된다. 이렇게 사람 막 짓밟히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거 사람이 못해요. 성신이 끌고 가야 되지요. 예? 어쨌든 구원은 한 길밖에 없어요. 마귀한테 공격받아야 되지. 마귀하고 손잡으면요. 이게 타협이라. 이게 다원론이라. 아담 해아가 뱀하고 딱 붙어버렸어. 그쪽 동산 쫓겨났어. 오늘 교회가 예수 피로 샀지요. 근데 말씀 딱 붙어야 되지요. 근데 세상과 딱 붙으면요. 이게 따블이 쉬시요. 돈이 사람 죽인다니까요. 돈은 일만하게 면류관이요, 뿔이요. 아,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은 일만하게 뿔이라 했어요. 악의 뿌리가 돈이요. 그것도 모르고 돈 맞으면은 하나님 그 하나님 돈 하나님 일에 써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쓰면요. 그 돈이 그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사울왕이 왜 자살했어요? 아말렉을 다 죽이라 했는데 이게 소떼한테 끌고 왔다고 말라고 팔아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하나님이 그거 가져오면 큰일 난다고 다 죽이라 했는데 안 죽였어. 그래 죽을 사람은요 핑계 거짓말 잘합니다. 사울이 뭐라 했어요? 사무엘에게 선지자님 이거 예배드리려고 예배드리려고요. 언제 하나님 예배 드린다 그 양가족을 했냐? 순종이 세상보다 낫지. 순종. 말씀 듣는 게 천천 금은보다 천천의 기름 수양보다 낫잖느냐. 말씀도 안 듣는 게뭐 예배 핑계하고 예. 그 예배 들고도 망한 게 사울왕이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예배 드렸어. 상납했어요. 상달됐다고. 그 왕이 됐다고요. 그 가인은 싸가면 가도록 예배하니까 하나님 안 봐도 예배는 피가 있어야 되거든. 곡식은 안 된다고요. 그게 이제 구약 종말의 4대 강국이 7장에 나오는 각 똑같다는 거죠. 그 10절에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하늘 군대는 보좌입니다. 그렇게 이제 에피파네스가 넷째 왕조 실리코스에서 작은 뿔이 나왔는데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 군대 주재는 예수님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 보좌 계시잖아요.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게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스룹바벨 성전인데 거기에 예배를 하지 말라. 돼지피를 뿌려 더럽게 돼지피를 예배당에다가 또 주피터 우상을 세워 제우스 우상 여기 절하래. 그걸 얼마나 2300주야 약 7년 가까이 하는 거요. 그게 한일의 사탄 역사인데 그럼 마카비가 유다의 노치사 마카비가 이거 안 되지. 게릴라전으로 에피파네스 쫓아내서요. 전쟁이 이겼어요. 그게 마카비 전쟁이요. 마카비가 첫장원세거든요. 그 오늘 또 계시록 9장에 다섯째 나팔 부으니까 무지개 연기가 나왔죠. 그 연기가 공산당의 거짓말이요.
거제평화공전이 덮인 지가 57년이 됐는데, 수르바빈이 마카비거든, 철장건세. 초막제 치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어요. 보세요.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물이 나요.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게 예루살렘이 마귀 집에 넘어갔어요. 오늘 기독교가 공산당 넘어갔어요. 평화공전에, 후초프 거짓평화에 57년 돼서 넘어간 제가요. 그리고 58년 3월 19일 날, 한 사람 이인자에게 하나님이 해석을 줘요. 야, 네 대적 남았다. 언제 아니 어제 나왔다. 오늘 주는 거 해석을요. 전쟁을 혼자 못 해요. 상대가 있어요. 그럼 에덴의 뱀이가 7머리, 10뿔인데 그것이 마지막에 나왔다 이 말이요. 그게 여덟째 왕이요, 소련은. 근데 구약 종말도 넷째 짐승 에피파네스, 헬라의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실리콘 소방전대. 그것이 작은 뿔인데 구약 교회를 더럽혀 예배 못 드리게. 그래서 마카비가 나와서 이겼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카비 시대입니다.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지금 공상내 거짓평가 형통화 같지요? 이게 우리는 실현기요. 종들은 실현기고 악마는 득세했어요. 그 구약도 똑같아. 13절, 내가 들은즉, 자, 다니엘이가 종말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보니 묵시가 구약 종말이 이루어져서 그대로요. 근데 7장도 2600년 전에 우리 형님 다니엘 본거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희한한 거 아닙니까? 구약 종말은 다니엘이 600년 잡혀갔거든요. 그 3, 400년 있으면 이 묵시가 이루어, 8장 이루어져. 근데 7장은 2700년 후에 지금 이루어진다고요. 7장 8장 한장 차이인데, 연대는 이렇게 길어. 13절,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 주야가 뭡니까? 낮가밤이죠? 2400, 2401, 낮가밤. 그만 2301이 6년 반쯤 넘으지. 해수로는 7년이 돼요. 이 한일의 기간인데. 그래서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수전절인데, 수르바벨 성전 짓고, 말라기 때문 닫고, 또 헬라가 들어와서 성전에 막, 이렇게, 예배방에 피를 뿌리고, 우상 세우고, 절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한이냐? 7년, 한일에. 2400 주야. 이것이 구약 종말에 다니엘 본 묵시입니다. 이건 우리와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7장에, 한일의 절반에, 주님 공중 기념하고, 한일의 앞에 전산년 반, 후산년 반 합하면 7년인데, 그 한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여줄 때는 2300 주야라. 그 안식의 밀려가 이 계산을 잘못했어요. 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2차 개국이 BC 457년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457년. 쳤어요? 457년? 그다음 2300에다 그걸 빼봐요. 2300에다가 457 빼, 마이너스 빼보라고요. 답이 얼마 나오나? 계산했어요? 그것도 계산 못해요? 해봐요. 얼마요? 1840? 해는 사람, 해는 사람. 안 하고 멍청이 앉아서. 어머요, 1843이요? 거기 미일레가 계산해서 주님 온대, 그 날짜에. 그러면 다니엘 8장에 2300년으로 했거든, 이걸 연으로. 2년, 이 미친 년아. 그 연이 아니고. 이걸 300 주야를 갖다 연으로 계산을 착각하는. 그게 성경은 아무런 손대면 큰일 나요. 그것 때문에 그때 12만 명인가, 재림 준다고 옷만 하나 사입고 살린다 버리고
뉴욕 산에 가서 기다렸다니까 주님 안 오신다게요. 주님이 그런 거짓말에 옵니까? 예? 주님 온 날짜는 다니엘 10장에 정월 24일 돼 있는데 날짜가. 예? 그렇게 사람들이 괜히 귀신 들려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풀고 뭐 꿈꿨다 뭐 계시받았다 허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적교사가 아니에요. 기록한 말씀이루지. 예? 유태인들이 예수님 보고 표적을 구해달 표적 요나 표적 보여주지. 응? 스바 여왕이 왔잖아 솔로몬 제단에. 그걸 봐도 모르지. 내가 더 커. 내가 스바 양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커. 근데 그 사람들 큰 선지를 앞에 놓고 못 보는 거예요. 누가? 유태인들이. 오늘 수르바벨 제단 놓고도 못 봐요. 이 제단은 애가당 중앙제단이에요. 재림주 영접 엘리야 제단이라니까요. 그걸 보이면 되는데 안 보이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구경꾼이죠, 구경꾼. 예? 예, 구경꾼이요, 일꾼이요. 글쎄, 내가 일했나? 일하긴 했지. 돌 던졌지. 돌몇개 던졌어요. 그 돌이 날아갑니다. 여기 돌 던지면 이렇게 날아가면요. 그가 죽어. 그 많이 던지면 너는 금방 죽어. 혹시 한개 던지, 한개 던진 사람. 그 피하면 오고 돼서 피하면. 할수 있지. 근데 막 많이 가면 죽어. 다 맞춰 따라가면. 예수님께 돌 던지면 유대인들이지, 바리새인들이요. 70년 만에 로마가 잡아가서 티투스가. 예수에게 돌 던진 사람을 유대인들 싹쓸이를 말려버렸어. 심판했어. 그 이번에 재림주에 대해서 계시록과 예언 세일에 대해 돌 던지면요. 죽습니다. 그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럼 중앙계단에 기둥이 되면 힘들게 메워갑니다. 기둥. 집에 기둥이 필요하지요. 그 기둥 무너지면 집이 무너져요. 그 14만 4천 명이 구의사의 기둥이라니까요. 기둥은 그 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기둥 혼자서는 소용없어요. 집을 받치는 게 기둥이야. 그 예수가 쓰는 종이 기둥이라고요. 그 여러분 예수님이 쓰긴 쓰는 것 같아요? 그 욕을 자주 왜 그래요? 욕하면 안 써. 입이 더러워 못 쓴대. 그 예수님 욕하는 사람은 어디 보냈는데 지옥 불못에 달달 볶아야 돼 가서. 그러면 성신의 역사를 할까요? 마귀 역사할까요? 네? 팔자지 팔자. 마귀가 쓴 사람은 마귀 종이고 성신이 쓴 사람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지. 그래도 고난이 많어. 고난의 풀무요. 예수 편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가시반 예수 믿어, 가시반 예수. 험악한 예수. 응? 주님도 이 세상 갈때 환영 받은 게 없어. 밥 얻어먹고, 응? 노숙자 생활하고, 잠도 못 자고. 응? 그 얼마나 예수가 초라했기에 서기관이 응? 도망갔을까? 예? 도망갔어. 산에 여우도 구리는데 난 집이 없다는 거야. 방 하나도 없다는 거야. 누가 따라가겠어요? 베드로 따라가지, 택한 사람은. 바울이 따라가지. 2300주야요. 이게 한일회입니다. 한일회. 그 종말에 계시록 11장 13장에 전삼년 후삼이죠. 그겁니다. 그 구약을 보여줬어요. 그 2300이 되면요. 실루카스가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느냐.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카비 하모스 시대에 BC 167년에서 163년인데, 마타디아는요,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유다 역사인데요. 유대인의 반란 포로는 리따 부근 모데인에서 일어났는데, 어떤 가정에 요한, 시몬, 유다, 엘라살, 요나단 등 다섯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타디아 하모스라는 한 제사장 후예들인데 마타디아가 헬라를 반대하다가 노령에 사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BC 166년에서 160년 게릴라 공격 전술로 망치로 친다는 뜻인데요. 마카베우스라고 부릅니다. 그래 마타디아의 탄식이 있어요. 이게 이사야 29장 1절의 슬프다 아리엘인데요. 아, 슬프다. 나는 왜 태어나서 내 민족과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여기 살다가 이 도성이 적의 손에 넘어가고 성소가 외국인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것을 보아야 하는가? 바벨론 70년 갔다 왔거든요. 예루살렘의 영광이었던 기물들이 약탈을 당하고 젊은이들이 원수 칼에 맞아 쓰러져 가는구나. 이 왕국을 나눠먹지 않는 민족이 어디 있었으며, 그 유다는 계속 뜯어먹힌 거야. 죄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여러 나라를 둘러싸놓고 야, 너 유다를 뜯어먹으란 거야. 나라는 가만 놔두고 사람 잡아 죽이라. 그래서 마타디아가 우는 거예요. 응? 이 왕국을 나눠 먹지 않는 민족이 어디 있었으며, 이 나라의 재물을 약탈하지 않은 국민이 민족 어디 있었는가? 우리나라도 5천년 동안 930번 다 잡혀가서요, 노략질 당하고. 우리나라는 전쟁터요. 그 우리나라 사람도 노래 부르도요, 슬픈 노래 불러. 기분 좋은 노래 한번 불러. 또 그 슬픈 노래를 또 좋아해. 자꾸 부르라 해 또. 왜? 당했거든. 계속 당했단 말이에요. 이 왕국은 그래도 다윗 왕국은 왕국이요. 마귀가 뜯어먹어도 예수 오면 돼. 수르바벨 나오면 된다니까요. 한번 이겨버려. 그게 초막절 날이요. 이 왕국은 나눠 먹지 않는 민족이 어디 있었으며, 이 나라의 재물을 약탈하지 않는 민족이 어디 있었는가? 이 왕국은 그 모든 장식을 빼앗기고 자유의 몸이 노예가 되었구나. 그래도 지혜가 많아 유대인들은. 그래서 장식품 뭐 목걸이 팔걸이 뭐 만들었는데 다 뺏겼어. 원수가 와서. 그래서 목걸이 차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그거 부티 가져가면 뭐 뺏겨. 부티 돈 주고 가져가니까 강제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혹시 집에 목걸이 있어요? 그거 감찰도 다 알아. 다 내놓으라게 뺏겨. 그게 구약의 예행이었어요. 예행이었어요. 이 왕국은 모든 장식을 빼앗기고 자유의 몸이 노예가 되었구나. 아름답고 찬란하던 우리의 성소는 이제 폐허가 되었고 이 이방인의 손에 더럽혀졌구나. 이제 더 살아서 못하겠는가? 셋째 아들 마카비오라는 유다가 일어나서 싸워 이겼어요. 이 가족이, 제사장 가족이 시온사상으로 원수에게 당할 때에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힘을 써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마카비가 실컷으로 쫓아냈어요. 그게 수전절이야. 그래서, 슬픈 이 유대 나라의 노래가 바로 8장 내용입니다. 자, 15절 봅시다.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자, 다니엘은 꿈꿉니다, 지금. 묵시 보는데,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의례 강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천사지요? 소식 전하는 천사.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천사가 이 이상을 놓고 고민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야, 가브리엘, 그 다니엘에게 알려줘봐.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 한데,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를 통해서, 자, 히스기야 기대해도, 하나님 히스기야가 답 안 줬어. 이사를 통해서. 그렇죠? 개통이. 개통이, 오는 개통이. 여러분 직접 말씀해 보고 안 돼요. 하나님 손에 종이 있어요. 그 종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자가 귀한 거예요. 예표종이 있어서 수인이 남았지. 예표종에서 수인이 나올 수 없잖아요. 자,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다니엘이가 묵시 보는 데서 겁이 나서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가난 일이니라. 그게 헬라 끝에, 예수 오기 전에, 구약 끝에 될 일이다. 이 8장의 묵시는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라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이걸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 이사야 41장 4절에 뭐라 합시까?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했느냐? 누가 했대요?
나 여호와겠지. 그 성경은 뭐요? 하나님의 정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24장 45절에 충성된 종은 주인의 입을 맡아서 때를 따 양식을 나눠주라 했어요. 악한 종은 안 해. 술 친구로, 술 먹으러 갔어. 그 주인을 때 쫓겨나는 거예요. 네가 본 바야 두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바 파사 왕들이여. 답이 나오죠? 그럼 앞에서 다니엘 묵시 볼때 양이 남았는데 뭐가 왕이 뭐냐? 답을 줬어요. 메대파사가 왕이 양이야. 예? 그 뿔이 몇 개요? 두 개지. 그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메대죠? 메대 뿔이 적은 거. 늦게 난게 파사가 길어.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염소가 누구랄까요? 헬라. 그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대파사, 헬라. 맞아요? 다섯 개? 구약 다섯 나라. 짐승의 국가. 신약의 로마, 러시아 두 개. 그 로마는 천국복음 전할 때 쓰는 나라요. 근데 천국복음 전할 때 쓰는 나라가 다니엘서를 붙이면 안 되잖아요. 다니엘 7장에 25절에 때와 법을 변경하는 러시아의 것 같아 보시게. 그래서 안식교에서 AD 320년에 로마 황제가 토요일 일요일을 바꿨다. 그래서 1800년이 됐다. 그게 성경이 있다는 거죠. 뭐냐? 7장 25절이다. 틀렸다. 7장은 인간 종말에 소련에 나올 수정통치 법이지. 왜 로마에 붙이느냐? 그게 성경 잘못 붙이면 니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인다. 네?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살릴 사람 많습니다. 안식교 토요일 일요일 바꾸고 잘못됐구나. 일요일이 맞구나. 안식이 틀렸구나. 금방 할수 있잖아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뿔 넷이 났는데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대. 사분국이죠. 그 건세만 못하더라. 그 알렉산더 최고인데 넷으로 나누는 게 하나가 넷으로 가시게 알렉산더보다 더 약하잖아. 하나가 넷으로 가지가 났으니까. 그네개 중에서 앞에 것은 애굽이고 뒤에 것은 수리아 실루컷인데 이게 싸워. 근데 이게 넷째 것이 성전에 와서 2300 동안 막 성전을 더럽혀. 그래서 유다의 노지사 마카비가 쳤어. 그 이겼어요. 자, 그래서 23절에 이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여기 작은 뿔인데, 그 얼굴은 엄장하고, 엄장하며, 계율에 능하며, 거짓말 박사야. 오늘 마귀 공산주의는 거짓말만 해요. 참말을 못해요. 또 우리 하나님은 참말만 하지, 거짓말 안 해. 그 성경은 모두 참말이고, 성경 밖에 소리는 다 거짓말이야. 오늘 무신론자는 거짓말 단체요. 거기 따라가는 기독교가 다원론인데, WCC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이 계율 자가요. 계시록 9장의 청황색 말인데 구약들이 있었다는 거요. 구약 시대도 구약 종말도 헬라도 거짓말 국가다. 마음에 스스로 근치하며 또 평안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만왕의 왕을 그때 만왕은 예수님 보좌에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데 땅에서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 오늘 칼 마크스가 무신론이거든요. 그걸 따라간 스탈린 레닌이가 바로 에피파네스 동생이다 그 말이요. 그게 구약 종말의 헬라 작은 뿔이 에피파네스. 신약에 와서 은혜 시대에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작은 뿔이요. 거짓말쟁이. 로마 도시에 14군청에 불을 질렀어요. 우리 서울도 구청 있죠? 구청이 좀 몇게요? 몇 개요? 모르지. 관심 없을 게. 한 3, 40개 안 될까? 서울의 구청이. 동작구, 동대문구, 남대문구. 구청이 많을 것 같아. 근데 네로가 불을 질렀어, 밤에.
신화를 시켰어요. 14군에다가. 그 아침에 이 불질 놈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막 덮어씌워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지독한 놈이죠? 앞으로도 저 북한에서, 소련에서 항총대 나오면요. 하나님 인안 맞은 사람 다 잡혀가. 죽여. 무차별 죽여. 그 죽음은 구원이 아니고 개죽음인데, 성신 받으면은 육만 죽어. 영은 안 죽어. 성신 안 받은 사람은 영도 죽여. 세세불목가. 그 예수님이 도착할 때, 표안 받은 사람 있잖아요. 짐승표 안 받은 사람은 짐승 안에 날아가 죽었어 벌써. 그표 받은 사람 있잖아요. 받은 사람. 그 세세불목 가는 거예요. 교회 다녔는데도. 목사도 성신 안 받아서 목사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월경 이태설 하죠. 최상경 목사가. 그 성신 못 받은 사람이. 성신 받으면 마태, 마가, 누가 뭐 믿지요. 예수가 처녀 몸에 나서요. 아줌마 몸에서 나서. 아줌마 데려와. 누구야? 분명히 성경에는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 이렇게 했어요. 마리아가 천사가 복 있는 여자 이렇게 했지, 복 있는 아줌마 이렇게 해서 당신 몸에 아들이 임신했는데 내년에 가면 출생이야. 이름을 예수로 이렇게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나 남자를 몰라요. 남자 모르는 여자가 애 낳으면 나 율법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막 벌벌 떠는 거야. 그막 가브리엘이가 괜찮어. 성경이 있어. 네가 해당된 성경이 이사 7장 14절이네. 너안 죽어. 육신적으로는 성모야, 성모. 그래서 33살까지 예수를 기르고 봉사하느라고 얼마나 애 먹었어. 그러나 마리아도 죄인이지. 죄 없는 여자는 아니야. 그 천주교에서 그걸 격하시게, 격하가 아니고 높여가지고,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는 혜태세다.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렇게 교황이 와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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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아이고, 아니, 뭐, 마리아 동상 만들어놓고, 엄마, 엄마, 저좀 줘. 그 웃기는 거지요? 예?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누트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틀려먹었다. 한두 개가 아니다. 95개 틀렸다. 그때도 천주교 장로도 손잡았다. 또 지금 와가지고. 응? 그것도 나쁘지요? 그 누토 오면 많이 죽었네. 누토한테. 누토가 지금 나온다면은 장로가 많이 많이 죽어. 너왜 내가 더러워서 나는 천주교 왜 기득 가느냐? 네? 그래서요. 성경은 싸우는 책인데 제대로 싸웁시다. 예수만 따라가면 이겨. 그거 다시 연이에요. 그 안식교에서 이게 다니엘 8장 2300주야를 2300 연도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여놨다고요. 예? 알았어요? 그래서 평안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게 스룹바벨 머릿돌이 공중에 뜬 돌로 깨진다. 그게 마카베가 우리 형님이에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따라합시다. 확실한 이상이니, 확실히 믿자. 허설하지 말고, 예? 역사 났느냐, 안 났느냐.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럽니다. 역사 났습니까? 났다! 언제 났습니까? 40년 전에 났다! 그러면, 보입니까? 눈못 봐, 눈이 없어서. 성경이 역사요. 학계 사그라가 역사요. 75년 5.15가 뭐 비둘기 성산 깃발이야. 북극발 꺾어져. 그 이게 나서요. 우리 기다리는 중에 있잖아. 기다리는 중에 많이 지박해서 바둑돌이 바둑돌이. 응? 까치가리 다 따라서 몇 개 바둑돌.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다니엘아, 너 이상 보는 거 8장을 잘 간수해. 없으면 안 되니까 잘 기록해놨다가 네 동생 나올 때까지 2600년 후에 나올 것이게. 그래서 이 성경 보존회가 있어요. 성경을 훼손하면 안 돼. 그 성경을 또 제일 처음에는 파피루스라고 종이에 써요. 종이에다가 원본이
종이 뭐 장마지고 비 오면 또 곰팡이 피면 썩잖아. 그거 다시 써야 돼. 그 성경 관리한 사람들이. 응? 우리나라는 회의사에 8만 대장경 있죠? 그건 한문으로 아주 불교에 대해서 동파리 딱 찍었기 때문에 수만 년 가도 안 사가. 그이 성경은 보관이 안 돼가지고 썩고 나면 또 습기체면 또 곰팡이 피면 또 썩어. 또 다시 써야 돼. 그 후에도 양가죽에서 양가죽에다. 양 잡아먹고 한 마리 하면 그 성경 두절 쓰면 딱 갇혀버려. 그게 성경이면 이 창고 한창 보게 되는 거야. 부피가 많아. 그 인쇄술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이 많은 성경을 들고 다니게. 요즘 또 스마트폰 들고 이렇게 들으면 다 스마트폰 성경 다 들어가 있죠. 왜? 예수 잘 믿게 편하게 됐어.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지옥까지 마땅해.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편하게 먹어주고 기록해 주는데도 그 불택자는 안 돼요. 불택자는 예수가 싫어. 예, 돈이 좋아, 예수가 좋아요? 그 정상이지. 다 예수 좋다고 그러지. 마음은 아니야. 마음은 돈이 좋대. 그래서 가르쳐주다가 예수 팔아먹었잖아. 자살할 거 알면서. 예? 그 사람이 불택한 사람 지 갈길 가요. 자기 갈길 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그갈 가? 나도 내가 그냥 갈게. 인자는 자기에 대해 가. 자기 기록한 말씀. 너는 날 팔아먹는 도둑놈에게 네가 가야 되지. 그렇잖아요? 이거는 위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가르쳐도 하기 싫지요다요. 응? 이거 역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딱 찍으면 가야 돼. 예? 가인이 가야 돼. 가르쳐도 가야 돼. 사울왕이 가야 돼. 여로보암 가야 돼. 하나님이 찍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뱃속에 야곱을 찍어서 넌 택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안 택했다. 그래서 에서는 산에 사냥자라고 팥죽만 보고 배가 고프니 팥죽 먹고 장자권이 뭔지도 모르고 팔아먹고 그런 지경이에요. 자, 다니엘이가 우리 위해서 2600년 전에 이 묵시를 받았다고요. 그 앞으로 다니엘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실 거예요? 오빠. 늙은 오빠, 얼마나 노예 생활하는 데서 고통받았어. 자,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여러 날 후에. 이에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아, 종말의 큰 성도 축복을 보고는요. 다니엘이가 뭐 정신이 뭐 없어져서 혼절해서 자빠져서 수일을 앓다가 몸살 났단 말이야. 이 다니엘 8장. 보고 썼는데 몸살 났다고요.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여러분, 다니엘서 깨달으면 놀라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나밖에 모른다. 제 친구도 모른다. 나만 안다. 대표. 예? 그 여러분 재단도, 여러분 재단, 우리 재단이지. 우리 재단도 다니엘서를 다못 깨달아요. 너무 어려워, 사실은. 그런데 한 사람만 깨달으면 돼. 왜? 대표가 둘 되면 싸우잖아. 하나가 돼야 한 싸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9장에 구원자가 몇 명이요? 한 구원자죠. 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줘야 되지. 그만 접읍시다. 40자입니다. 높이 들자 성산 깃발 오이로에 날리는 양가음이 마주치어 완전 열매 맺는 날 반석 위에 세운 깃발 흔들 자가 누구뇨? 모든 원수 에워싸도 꺾을 자가 없도다. 푸른 하늘 그 빛깃발 살려주는 기호요. 은빛같이 거룩한 빛 십자가의
그 성결 사람마다 바라보면 살게 돼. 그 성결이 모든 원수 쓰러질 때 남은 자가 되리라. 장하도다 성산 깃발 안식세계 기하여 붉은 깃발 꺾어지고 시온산에 날릴 때 하늘 높이 솟아올라 세계 만민 살리어 영원 무궁 그 세계에 그 복락을 받으리. 아멘. 생일 감사행금 이희영 씨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갈길한 길밖에 없나이다. 오직 기록된 대로 가야 되겠사오나 사탄들이 에워싸고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밀어붙이고 넘어뜨리고 죄짓게 만들고 그래도 일어나서 가야 된다고 7.8기로 교훈하셨나이다. 우리 모두가 큰 전쟁에 싸워 이겨서 시온산에 천년멸을 서두르고 강권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순종한 종들 순교와 순종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내 마음대로 살때 많았습니다. 고집대로 성경을 버리고 성경을 알면서도 대적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죽을 각오라고 따라가서 짓밟히고 거슬리고 더러워져도 주님이 칭찬받는 남은 종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영은 씨 생일 감사금 바쳤습니다. 주께서 복 주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서 하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함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